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지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부 노화를 덜 할 수 있을까? 좀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그런 주름지고 약간 처지고 이런 얼굴을 오른쪽에 있는 약간 탱탱하고 리프팅되고 젊어 보이는 이런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피부에 집중해서 그런 치료도 하고 있지만 전신적인 건강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가 그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변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엑스포존이라고 말한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자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 세포 하나의 노화된 변화, 진피층과 표피층의 변화가 여러 가지 노화된 상태, 잔주름, 처진 피부, 검버섯 같은 그런 까먹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노화의 원인들이 있지만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이 노화된 세포예요. 이 노화된 세포들이 SASP라고 표현을 하는데 노화된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줌으로 해서 자꾸 염증도 생기고 그런 노화된 조직으로 간다라고 요즘은 노화의 원인을 생각하고 있고 시네시스 셀, 그 노화된 세포가 왜 중요하냐면 명절 때 사과 이렇게 박스채로 막 선물 받으시면 그 안에 사과가 하나만 좀 썩어 있어도 금방 주변의 사과들이 다 나빠지잖아요. 그림에서도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벚깃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걔가 썩으려고 하면 걔를 얼른 드러내야 주변으로 퍼지지 않지? 안 그러면 썩은 사과가 안 좋은 가스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같이 나빠지잖아요. 그게 노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을 한 그림을 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노화된 시네시스 셀이에요. 노화세포, SASP 같은 애들을 내보내면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섬유화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것도 노화가 되면 콜라겐은 잘 못 만들어내면서 나쁜 염증 물질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를 저는 좀비 세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노화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좀비 세포가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좀비 세포를 없애는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세노일 테라퓨틱스라고 불러요. 노화 치료제. 그래서 요즘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치료제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 단계. 원래 정상적인 세포가 좀비 세포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노화된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노화된 세포를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 세포가 내는 물질을 많이 못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들더라도 주변 세포가 안 좋은 물질에 반응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결국 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 왼쪽 얼굴로 오신 분들을 오른쪽 얼굴로 만들어 드리는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하는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이런 좀비 셀들을 없애줘서 피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좀 노화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치료를 하고 있죠. 웰 에이징 치료라고 말하는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이 세노 세라퓨틱스 노화 치료제를 이용하고 있는지 다음 주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웰 에이징, 항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뭔가를 막 하시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거를 내 생활에 접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